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피부용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약이 되는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국민 질병, 바로 당뇨인데요. 이 당뇨가 국민 질환이 된 사연, 원인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와주신 우리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후! 우후! 소리 질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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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당뇨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또 알아볼 거잖아요. 당뇨병이 국민 질병으로 불리는 이유, 아무래도 많은 이들이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10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00인구 중에 한 350만 명이 당뇨 추정 인구로 네. 된다라는 통계가 있었고, 근데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자기가 당뇨병임을 모른다. 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에는 한 이 당뇨 환자가 한 500만 명 정도로 좀 늘어난 상태. 계속 늘어나고 1.5배 정도가 늘어났네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2020년 기준 만 30세 이상 당뇨 환자 유병률은 전체 한 13.6%니까 흔한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와, 당뇨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당뇨에도 혹시 종류가 있을까요? 아, 네. 크게 1형 당뇨병, 네. 그리고 2형 당뇨병으로 구분을 합니다.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에요? 네. 어떤 차이죠? 예, 1형 당뇨병은 우리나라 당뇨병의 한 2% 미만을 차지하고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 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네, 당뇨가 올 수 있나요? 네. 아, 네. 주로 이제 40세 전에 진단되지만 성인에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네. 2형 당뇨병과 달리 유전적인 요인이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가족력은 적습니다. 아, 네네네. 1형 당뇨병은 이제 체내의 인슐린 분비 세포의 파괴로 인해 심한 인슐린 결핍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보충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혈당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케톤산증이라는 심한 당뇨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적극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1형 당뇨병은. 네. 2형 당뇨병은 이제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보통 이제 4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현재는 그보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비만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꼭 네. 비만하지 않더라도 과체중, 몸이 좀 뚱뚱하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도 흔한 걸로 되어 있고, 네. 인슐린 분비가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러니까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는 제2형 당뇨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당뇨병은 왜, 무엇 때문에 발병되는 걸까요? 아, 네. 제2형 당뇨가 제일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칼로리죠. 칼로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많게 되거나 또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감소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이 되면 우리 췌장에 있는 인슐린의 분비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인슐린 기능에서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인슐린의 성능이 떨어지면서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먹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신데 네.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까요? 네. 네. 인슐린은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그 세포에서 분비돼서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합니다. 아, 그 식사 후에 뭐 이렇게 올라간 혈압을 네. 떨어뜨려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혈당을 떨어뜨리는. 아,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네. 거군요. 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체내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네.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넘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병적인 상태를 이제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정말 좀 심각한데, 당뇨의 대표 증상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혈당이 높아지면 이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이 다량의 물을 끌어내면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수분이 모자라는 증상이 나타나서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제대로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해서 공복감은 심해지고 점점 더 먹으려 합니다. 이처럼 당뇨병의 요 다음, 다뇨, 다식을 이제 3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인데, 근데 실제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자신이 이제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당뇨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거든요. 네. 그것 또한 이상징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품뇨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소변에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섞여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거품이 많지 않고 순간적으로 거품이 일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품이 지나치게 많거나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거품뇨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이 거품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도 거품뇨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전신질환으로 뭐 발열이 있거나 격렬한 운동을 마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는 거품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품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신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신장 질환이 생겨서 단백질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의 네. 경우에서도 이제 초기 당뇨인 경우는 많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당뇨가 처음 진단됐는데 진행된 당뇨병 신장 질환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네. 이제 신장 질환도 있으면서 당뇨도 같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거품뇨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그렇죠. 일어날 네, 경우에 그런 경우. 네. 그러면서 이제 당뇨도 진단받으면서 동시에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질환도 같이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군이 있을까요? 당뇨는 이제 크게 그 위험 요소를 이제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부모가 이제 모두 당뇨병인 경우에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한 30% 정도로 좀 높습니다. 높네요. 네. 예.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한 15% 정도.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당뇨가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이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 중에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겹쳐서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 하면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습관이나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은 비만입니다. 비만, 네.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나이, 노화죠. 노화, 네.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다음에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청소년의 당뇨 발병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원래 소아기에는 성인기와 달리 1형 당뇨병이 가장 흔합니다. 췌장이 파괴돼서 인슐린을 전혀 분비 못하는 상태를 1형 당뇨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비만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2형 당뇨병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이제 당뇨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계속된 비만은 몸 안에 이제 인슐린 요구량을 이제 네.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체중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만한 환자분들은 당뇨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비만은 고혈압이나 이제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비만은 더 철저히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또 운동 부족도 비만하고 연계될 수 있으니까 그쵸. 결국에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한 당뇨는 비만 혹은 과체중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네. 철저한 이제 체중 조절하고 식이 조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기의 식이 조절과 그리고 체중 조절 이거를 좀 한다면 당뇨가 초기에 조금 발견된다면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개선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또 임신 중에 찾아오는 임신성 당뇨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고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임신성 당뇨병이란 임신 중 처음 발견되었거나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당 조절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 진단된 당뇨병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임신 후에 네. 발병을 그렇죠. 한 거죠? 네. 임신과 동시에 이제 발견된 이제 당뇨를 얘기합니다. 네. 임산부의 한 2에서 3% 정도 흔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출산 후 정상화됩니다. 출산 후에는 그래도 좀 네. 정상화되는 편입니까? 네. 네. 하지만 임신 중에 혈당 조절의 정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태아 사망률이 높아지고 선천성 기형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네. 그래서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거대아나 기형아, 사산아를 출산한 분만력이 있거나 그리고 산모가 비만한 경우, 네. 고혈압이 있거나 소변에서 요당이 나오는 경우는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진단이 되면 인슐린으로 이제 임신 내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치료를 하게 된다면 뭐 기형아 발생이나 이거를 그렇죠. 조금 막을 수 있을까요? 네, 혈당이 정상화되면 네. 그런 확률이 떨어지겠죠, 확실히. 아, 그럼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 혈당 그렇죠. 임신, 검사라고 하나요? 네, 체열 검사. 아, 체열 검사를 네.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좀 의심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당뇨병의 진단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혈당치의 기준은 공복 혈당치 126 이상, 네,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네네. 네, 또 하나는 이제 표준 포도당 부하 검사라고 포도당을 부하해서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 포도당 부하라면 포도당을 부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포도당을 먹어서. 아, 먹어서. 아, 먹어서. 네네네. 먹어서 네. 이제 그 1시간. 이제 2시간 이렇게 혈당을 재서 네. 이제 당뇨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네. 당화혈색소는 이제 평균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아보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네. 이 검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네. 공복 혈당하고 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되면 당뇨를 간단히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했을 경우 말씀해 네. 주신 대로 그 수치가 네. 한 번 나왔을 때 이걸 당뇨로 바로 판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 번에 이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야지 당뇨 판정을 받는 걸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한 130 정도 나왔다. 네. 이러면 바로 당뇨라고 하지는 않고 네. 이제 하루는 이제 며칠 있다가 혹은 이제 추후에 다시 오셔서 한두 번 정도를 더 했습니다. 아. 근데 요즘은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어서 이제 공복시 혈당하고 당화혈색소만 가지고 그 두 개가 기준치 이상을 넘으면 네. 이제 바로 그 순간 당뇨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기 전에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이제 환자분들이 당뇨가 이제 의심이 되면 네. 적어도 이제 전날 밤 8시간 이상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체열 혈당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고 안과 검진은 왜 받아야 할까요? 당뇨병 합병증으로 네. 이제 망막증이라고 해서 네. 이제 안과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늦게 진단된 경우는 당뇨 진단 당시 때 이미 안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검사 기관에 방문해서 이제 필요하면 안과 검진을 받고 네.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나 이제 신장 수치 같은 혈액 검사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단백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도 받게 되시고요. 네. 이렇게 돼서 당뇨가 진단되면 이제 3개월 간격으로 당화혈색소나 기타 혈액 검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혈당 조절을 받고 네. 이제 1년에 1회씩 합병증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정말 챙겨야 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겠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 점 유의해서 병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뇨인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무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위험한 경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많이 먹거나 소변량이 많거나 네. 이제 갈증이 심하거나 이제 이러면 무조건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인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이제 건강 검진이 있어요. 네. 2년마다 받으시게 되는데 거기서 무증상 상태의 당뇨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 검진이나 회사 검진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습니다. 갈증이 생기거나 계속 갈증 생기거나 그 소변의 양이 많아지거나 요랬을 네. 경우 꼭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매 이제 2년에 한 번씩 꼭 건강 검진을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천천히 발병되고 서서히 악화되는 이 당뇨병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방하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요령까지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당뇨 치료에 많은 도움을 이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 도장! 복사! 최고! 좋습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말고 채널 고정!